중1 제32강 사역동사. I guess I'm just lucky son. 찰리 아저씨 진짜 너무해요. 무슨 일이 있니? 설거지를 계속 저한테 시켜요. 선장님, 저 컴퓨터 쓰면 안 돼요? 허락해 주세요. 에밀리 누나는 맨날 영어 공부만 시켜요. 두 사람 다 기분이 안 좋네. 그래서 내가 선물을 준비했단다. 와, 선물이다. 선물 아니잖아요. 또 영어 공부하려는 거죠? 사돌이가 눈치가 빠르네. 너희들 혹시 사역동사라고 들어봤니? 사역동사요? 처음 들어보는데. 사역이란 무엇무엇을 시키다는 뜻인데, 사역동사 역시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말한단다. 사역동사를 사용할 땐 주의할 게 있는데, 목적어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단다. 좀 전에 말한 에밀리가 차돌에게 매일 영어 공부를 시킨다를 사역동사 make를 써서 만들면 에밀리 makes 차돌 study English every day. 이때 make는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 시키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거야. 소라가 말한 찰리가 나에게 설거지를 시켰다. 이 문장도 make를 써서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만들면 될까? Charlie made me wash the dishes. 네, 내가 진짜 재밌는 넌센스 퀴즈를 들었는데 한번 맞춰볼래? 떡 중에 제일 바쁜 떡은? 글쎄요. 정답은 피지떡. 재밌지? 재밌지? 그럼 떡 중에 제일 빠른 떡은? 뭔데요? 헐레벌떡. 어우, 썰렁해. His jokes made Coco laugh. 근데 make, have, let 모두 시키다는 뜻인가요? 뜻은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 make는 강제로 시키는 거지만 have는 좀 약한 의미로 부탁하는 뜻이고, let을 쓰면 허락의 의미가 된단다. 이번에는 have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보자. 엄마가 내게 방 청소를 시켰다. My mother had me clean the room. 그녀는 그를 차 안에서 기다리게 했다. She had him to wait in the car. 차돌이가 중요한 걸 틀렸네. 어디가 틀렸을까? 아, 찾았다!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하니까 to wait가 아니라 그냥 wait만 써야 돼요. You're right. She had him wait in the car. 사역동사 let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래. My father let me go there. 아버지는 내가 그곳에 가게 해주었다. 이땐 강제나 부탁이 아닌 허락의 의미란다. 참, 차돌아, 지금도 컴퓨터 하고 싶니? 당연하죠. 이번 문제 맞추면 컴퓨터 쓰게 해줄게. 선장님이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다. 문장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틀리면 안 되는데. Captain, let me use the computer. 아싸, 맞췄다. 이제 컴퓨터 써도 되죠? 그래.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다. 야호! 저럴 땐 되게 빠르다니까.